здесь мы погуляли, отлично справили, очень рада, что...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된 우리.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다섯 동생은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타슈켄트의 한 카페. 언니 부부를 위해 피로연을 준비하는 동생들의 손길이 바쁘다. 생각만으로도 유쾌한 기분에 들뜬 동생들. 언니 부부의 앞날에 빛을 밝히며 깜짝 파티 준비가 끝났다.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가운데 주인공이 등장했다. 뜻밖의 선물에 놀라는 두 사람. 언니의 행복이 바로 자신들의 행복임을 동생들은 분명 알고 있다. 서로의 앞날에 축복을 비는 가족. 제작진도 깜짝 선물을 공개했다. 바로 부부의 결혼식 영상. 예쁘고 귀여운 조카들과 언니, 형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복 차림에도 전혀 낯설지 않은 마리아. 영상에서 만나는 언니의 표정에서 동생들은 행복을 발견한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축복 속에 치른 결혼식. 러브인 아시아도 축하 인사를 전한다. 축하합니다. 마리아 씨. 네, 마리아 씨 결혼 축하해요. 아, 오랜만에 또 친정까지 가서 이렇게 결혼식까지 올리고. 결혼식 안 오는지 몰랐는데 여하튼 정말 축하합니다. 정말 우리 마리아 씨 행복한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저희 결혼해서 이제 앞으로 건강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건강하고 잘 살게요. 러브인 아시아 사랑해요. 러브인 아시아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교학사 초등 와일드 수와 GMB 영어전문학원, 부채표 가스활명소에서 가족항공권을, 농수산 홈쇼핑, 보국증권에서 상품권을, 그린파워 캠퍼 생집기에서 슬림형 TV를 드립니다.